이번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올가미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회전을 했죠. 여기서 그대로 집어이어주면 올가미 매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묶어주죠. 공간 없이 묶어주면 이것은 옥매듭입니다. 그래서 올가미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동하면서 여러 곳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폭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공간을 두고 여기서 옥매듭을 하게 되면 올가미 매듭이 되겠습니다. 올가미라고 하는 것은 옮아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길이 조절이 되죠. 여기서 한번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묶어줍니다. 공간 없이 묶어주는 것을 옥매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같지만 올가미 매듭과 옥매듭은 분명히 다르죠. 올가미 매듭은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옥매듭은 공간이 없죠. 바로 묶어버렸으니까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리를 만든 후에 여기서 묶어버리죠. 묶어버리면은 올가미 매듭이 됩니다. 올가맨다는 뜻에서 올가미입니다. 그래서 풀려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더 안전장치를 해서 옥매듭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묶어버리면 풀리기가 쉽지 않겠죠? 생명의 관계가 있다. 좀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한번더 옥매듭을 한번더 추가를 해주게 되면 자연적으로는 풀리지 않겠죠. 자연적으로는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형 올가미 매듭과 옥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올가미 매듭과 옥매듭은 방법은 비슷하나 결과물은 확연히 다르다. 잡지 묶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만들고 느슨하게 건다. 양끝을 당겨 모서리를 세번 감는다. 마무리한다. 물건이 모서리에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라고 가정을 하고요. 중간에 감점 여기서 교차를 시킵니다. 만났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넣어서 한번 당겼습니다. 묶음을 할때 모서리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모서리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풀림이 적겠죠. 여기서 3회전을 해줍니다. 한번 두 번, 세 번이죠. 3회전 한 상태에서 매듭으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모서리 부분이 해줘야 됩니다. 이쪽 부분 했다가는 풀릴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이나 잡지라고 가정하고요. 자, 한번 감았죠? 여기서 교차를 시켰습니다. 교차를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차를 시켜줘야죠. 교차를 시켰습니다. 가운데에.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모서리 부분에서 회전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3회 회전시켜서 매듭을 지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홀치기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한번 두겹으로 내려와서 한번 감아서 여기서 회전을 해줍니다. 회전을 해줍니다. 3회 이상 감아주고 마지막 로프를 고리 속에 넣고 당겨주면 홀치기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올가미 매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길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풀 때는 아랫부분을 당겨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위로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서 감아줍니다. 감아줍니다. 감아준 후에 3회 이상입니다. 감아준 후에 끝가닥을 고리 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이 고리와 함께요. 이번 시간에는 풀립 매듭으로 넣었습니다. 풀립 매듭을 넣게 되면 해체할 때가 쉬워지죠. 당겨주면 되고 해체 시에 당겨주면 풀리니까요. 이번에는 풀립 매듭을 하지 않고 그냥 통과해 보겠습니다. 감아주고 끝 매듭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킨 후에 당겨주고 당겨주면 나중에 풀 때가 아무래도 조금 번거롭죠. 차이점은 풀립 매듭은 풀기도 쉬울 수도 있고 풀리기도 어렵습니다. 두번 넣기 때문에. 그래서 당겨서 넣어주면 두번 홀치기 때문에 이것이 풀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풀때 당겨주면 풀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홀치기 매듭, 올가미 매듭 형식이 되기 때문에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